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코 올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보세요. 코 올리게 노래해보세요. 시작. 코 올리게. 여러분들 그 교재 잡고 있는데 두 손 안 잡아도 돼요. 일단 한 손만 잡고요. 다 꺾으세요. 손을 써야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코 올리게 이러면 안 돼요. 멜로디가 자, 손 코 올리게 시작. 코 올리게. 자, 그런데 코 올리기 앞에 뭐냐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송강호 일반 강사면 신경 안 쓰는데 작곡가잖아요. 그러면 한 박자 반이 숨어있어. 코 올리게 교재를 살짝 허벅지에 꽂아두시든지 살짝 다른 데 꽂아보세요. 자, 교재 다 놔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 한 박자는 어떻게 때리냐. 저보세요. 쿵. 이게 한 박자야. 시작. 쿵. 근데 한 박자 반은요 두 번 때리는 것 같은데 사실 두 번은 아니고 한 번 때리고 두 번째 뛸 때 코가 고파. 잘 보세요. 저보세요. 고흘 고흘 고흘. 연속 세 번. 시작. 고흘 고흘 고흘. 그러니까 여러분 코 올리게 들어갈 때 두 번. 시작. 코 흘리게. 이게 중요해요. 시작. 코 흘. 아니 아니요. 벌써 때릴 때 벌써 어떤 어머 콕콕콕콕콕. 때릴 때는 말 나오면 안 돼요. 시작. 코 흘리게. 이제 하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갑니다. 어린 시절. 근데 어린 시절도 앞에랑 똑같아. 그럼 손 들어보세요. 저 보세요. 시작. 어린 시절. 자, 그런데 보세요. 어린 시절 하면 여러분 사람 인생에서 어린 시절은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시자를 어떻게 한다? 길게. 저 보세요. 어린 시절. 이거는 지금 여러분 나이가 18살이고요. 어린 시절. 그래야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손 들어보세요. 외우세요. 자, 코 올리게. 시작. 코 올리게. 두 번. 어린 시절.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여기 맞춰봅니다. 준비. 자, 두 번. 됐고. 코 올리게. 두 번. 어린 시절. 이래야 맞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도요 대충은 알고는 가야죠. 손 아죠? 이렇게 배우고 나서 친구들한테 예 니들 배워봤니? 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시작. 코 흘리게. 두 번. 어린 시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친구들 어머 너 어쩜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니? 송광호 노래교실 오면 맞아. 소리 질러. 그래서 여러분들 송강호 노래 영상에 박수 때리면서 찍는 박자가 손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 주위의 작곡가라든지 가수들이 더 좋아해주는 이유가 송강호는 정확하게 가는구나. 자, 하지만 정확하게 배워도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왜 웃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두 번, 된 거 코 흘리게. 두 번. 어린 시절. 자, 이제 교재 봅니다.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출발해 본다. 들어보세요. 할매 할매 맞습니다. 노래부터 할게요. 자, 할배 앞에 한 박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손 보세요. 저 보세요. 쿵. 할배 할배. 시작. 쿵. 아니요, 쿵을 쿵쿵쿵쿵. 한 박자 쉰다니까. 그럼 쿵을 넣어. 말로. 시작. 쿵. 할배 할매. 시작. 쿵. 할배 할매. 쿵을 해야 되는데 할 하면 안 돼요. 시작. 쿵. 할배 할매. 이조 보세요. 시작. 쿵. 할배 할매. 할매 하고 길게 끌면 안 돼요. 쿵. 할배 할매. 짧아야 돼요. 3조. 시작. 쿵. 할배. 와 대박.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1조 시작. 쿵 할매 할매. 자, 그런데 이제 쿵 하지 말고 손만. 시작. 아니 쿵 하지 말고 쿵 하지 말고. 시작. 할매 할매 마둥이도. 잘 보세요. 할매 할매 마
막이 바로 들어와요. 시작. 할매 할매 막둥이도. 자, 교재 놓으세요. 자, 또 여기까지 갑니다. 준비. 자, 두 번 데리고 코 흘리게. 두 번 어린이시. 한 번 데리고 할매 할매 막둥이도. 여기까지 왔어요. 박수. 아죠? 자, 그 다음에 교재 갑니다. 또 교재 봐주세요. 정신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자, 잘 보세요. 도랑도랑도 앞에 두 번 때리는데 저 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갑니다. 시작. 도랑도랑. 다시 한번 시작. 도랑도랑. 여러 번만 시작. 벌써 때릴 때 승질 뿜한 사람. 토토토토토. 때릴 때 말을 하지 마세요. 시작. 도란 도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둘러앉아서. 여기 때리는 게 없다. 시작. 둘러앉아서. 둘러앉아서. 멜로디 시작. 둘러앉아서. 두 번 도란도란 시작.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함께 먹던 아침밥상. 함께 먹던 함께 먹던 함께 먹던. 저 손 보세요. 함께 먹던. 시작. 함께 먹던.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 함께 먹던 아침밥상은 하면 안 돼요. 함께 먹던 아. 아가 반박자 쉬어.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아. 이렇게 올라올 때가 반박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하면 돼요. 올라올 때. 시작. 아. 요것만. 시작. 아. 아니, 내릴 때 하지 말고 올라올 때. 시작. 아. 세 번 연속. 시작. 아. 아. 아, 1초 3번 시작. 아, 아, 가슴이 아파. 안 맞아서. 2초 시작. 아, 아, 아. 그래요. 믿은 건 3초밖에 없어. 자, 3번 시작. 여러분, 1초, 2초, 3초에 빨리 박수 주세요. 저렇게 틀리는데 얼마나 고생했으면 여러분. 자, 함께 먹던 아침밥상. 자, 이러면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교재 놓으세요. 교재 놓으시고. 자, 갑니다. 준비! 박수! 우리의 아침밥상, 박군의 노래 갑니다. 소리 질러! 사랑해요, 송강호. 원바 아빠 시작. 자, 두 번 데리고 코 흘리게. 두 번 어린이 시절. 한 번 할배 할매 막둥이도. 자, 두 번 데리고 도랑 도랑 둘러앉아서. 한 번 데리고 함께 먹던 아침밥상. 소리 질러. 와,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준비. 자, 두 번 데리고 코 흘리게. 두 번 어린이 시절. 한 번 할배 할매 막둥이도. 두 번 데리고 도란 도란 앉아서. 한번 데리고 함께 먹던 아침밥상. 잘 배우셨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래교실을 많이 다니신 분이 있지만 잘 보면 우리 송강호 선생님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저는 될 때까지 하고 넘어가. 왜? 그렇게 된 것도 나가면 금방 10분 만에 다 잊어버리는데. 자, 이제 2단계 가겠습니다. 교재 봐주세요. 자, 갑니다. 2단계 갑니다.
할 때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한번 때리고 갑니다. 고기 반찬! 아니요. 저는 없어도로 하고 고기 반찬하고 별개야. 자꾸 여러분 놀이를 붙여가면 안 돼. 빠른 놀이일수록 끊어져야 돼. 저 보세요. 시작! 고기 반찬! 하지 마세요. 시작! 고기 반찬! 벌써 때릴 때 고 들어오면 안 돼요. 1초 보세요. 시작! 고기 반찬! 아니요. 틀렸어요. 누가 또 고기 했어요. 자, 2초 시작! 고기 반찬! 우! 2조 보셨죠? 2조는 틀릴 사람은 아예 안 해. 입을 닫아버리잖아. 얼마나 잘해. 3조 시작. 고기 반찬. 아, 벌써 때릴 때 고 나오고 싶어서 하면 안 돼. 시작. 고기 반찬 없어서도. 자, 들어갑니다. 시작. 고기 반찬 없어서도.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면 갑니다. 준비. 한 번 띵고. 고기 반찬 없어서도. 그 다음 밑에 줄 갑니다. 들어보세요. 웃음 꽃이 피어나도. 웃음꽃이 잘 보시면 손을요 접으세요. 웃음꽃이 시작. 웃음꽃이 똑같이 지나갑니다. 왜요? 멜로디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 가는 건 위로 가고요, 낮은 건 손이 가는데 똑같은 거. 웃음꽃이 시작. 웃음꽃이. 자, 근데 웃음꽃이 앞에 뭐가 있냐? 한 박자 시작. 웃음꽃이 시작. 웃음꽃이 피어나던 웃음꽃이 피어나던.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한번 띵고. 고기 반찬 없어서도. 자, 한번 띵고. 웃음꽃이 피어나던.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한번 띵고. 고기 반찬 없어서도. 한번 띵고. 웃음꽃이 피어나도.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들은 대로 해보세요. 시작. 어머니가 차려주신. 멜로디는 정말 잘 집었는데요. 자, 어머니가 할 때 앞에 뭐가 또 있다? 한 박자. 자, 그런 걸 눈여겨봐야 돼요. 시작. 어머니가, 어머니가 하면 늦었어요. 저 보세요. 어머니가. 니가가 빨라가지고 어머님들은 어머니가 하면 늦은 거예요. 시작. 어머니가. 저 하는 거 좀 제 거 좀 제 보고. 제가 보세요.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가. 2조 시작. 어머니가. 한 사람 틀렸고. 1조 시작. 한 사람 틀렸고. 3조 시작. 어머니야. 두 사람 틀렸고. 때릴 때 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시작. 어머니가. 오, 저 끝에 사람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우와. 우와. 자, 그 다음에 차려주신. 시작. 차려주신. 자, 앞에 보세요. 어머님들 갑니다. 한번 띵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세요. 된장국에 아침밥사. 된장국에 아침밥사. 잘 할래. 이게 어디냐? 여기. 제목이 아침밥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중요해. 어머니 저 보세요. 가보세요. 아가 어떻게 하면 된장국에 아. 된장국에 아. 시작. 된장국에 아. 침밥사. 자, 이어서 시작. 된장국에 아. 침밥사.
함정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된장국에 아침밥사. 대박. 100점 드리겠습니다. 와. 2조 시작. 된장국에 아침밥사. 99점. 3조가 좋았어요. 1조 자신감 갖고 시작. 된장국에 아침밥상. 그건 된장국이 아니라 시래기국인데요. 된장국에 아, 된장국에 아, 시작. 된장국에 아침밥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교재 놓으시고.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손을 쓰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다 놓으시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라고 하는데 책을 보고. 책 보세요 하는데 딴 데 보고.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들. 지금 어디 와? 여기 보세요. 네, 대답을 하세요. 여기 보세요. 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보세요. 그리워라. 누가? 어머니가.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들 이게 감정이 없으면요. 그리워라 보고파라. 근데요 그리운 것보다 보고픈 게 더 좋아요.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 내가 하면서도 너무 좋아.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 이런 감정이 있어요. 자, 1조 시작. 그리워라 보고파라. 아니 어머니가 이제 안 가도 돼요. 2조 시작. 그리워라 보고파라. 보세요. 보고파라뇨. 그리워라 보고 하고 살짝 띄워줘야 돼요. 이런 거 3조가 잘해. 시작. 그리워라 보고파라. 아,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려. 하나 둘 셋 넷. 그리워라 보고파라.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의 목소리. 누구나 한 번쯤 간직해보고 싶은.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서 이 가사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의 목소리. 그러면서 저는 몸을 어떻게 베베 꼬아. 맞아요. 베베 꼬아. 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의 목소리. 자,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냐? 뚝딱. 손 시작. 뚝딱. 어이훗. 뚝딱. 어이훗. 뚝딱. 마지막. 뚝딱. 잘했습니다. 자,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시작.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오, 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그 다음에 보세요. 끝나게 먹으라.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시작.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어머님들은 든든 든든하게 든. 저는 든든하게 앞에 든이 길어. 손 들어보세요. 든든하게 시작. 든든하게 시작. 든든하게. 네, 어머님들은 든든이고 저는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시작.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여기까지 한 방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드디어 들어보세요. 우리 웃음이 그리워. 후라부이. 이게 하나야. 후라부이. 시작. 이 무가 어머니 이 무를 흔들어야 돼. 보세요. 으라부 단음을 내면 매력이 없는데 으라부이. 무 손 시작.
무 시작 무 왜 흔드냐 감정을 내라는 거 후라무 그런데 아무 때나 흔들면 수전증 무에만 흔드세요 후라무이 자 1초 시작 후라무이 대박 몇 점 드릴까요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초 시작 후라무이 대박 2초 아죠 120점 드리겠습니다 왜냐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 3초 시작 이렇게 2조 시작 후라무이 그건 너무 과하게 흔들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후라무이 웃음이 웃음이 시작 웃음이 웃음이 후라무이 웃음이 하고 끊어야 돼요 웃음 끊고 그리워 자 끊는 것을 잘해야 돼요 후라무이 웃음이 그리워 어디서 끊는지 알겠죠? 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후라무이 웃음이 그리워 박수 소리 질러 소, 아, 저 가수 뭔 송가호가 나오고 뭐 난리야 난리 박군 그래도 고마워요 어머니 송군보단 나 송가호가 낫지 가수 그런 데서 바꾼 바꾼 자 1초 아자 옛날 생각나세요? 네 이 노래 중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여기에서요 팝팝팝팡 그릇 뚝딱 여기가 제일 매력인데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의 목소리 하지 팝팝 그릇 뚝딱 말아 든든하게 머물하시던 우라우의 웃음이 그리워 자 2절 가겠습니다 교재 봐주세요 2절 갑니다 야 아들 예예 한 숟가락만 더 먹고 가 그래서 여러분 손 자 손은 허벅지를 한번 살짝 뗍니다 시작 한 숟가락 어머니들 박자 맞추는 것이 교재를 들었으니까 오른손은 허벅지를 한번 때리면서 시작 아니요 때릴 때 하나면 안 돼요 시작 한 숟가락 그 다음에 갑니다 돌아가시며 여기도 한번 때리면서 시작 더하라시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한 숟가락 시작 한 숟가락 때리고 더하라시며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입에 단 건 나를 두시고 진영이가 정말 가사를 이쁘게 썼어요 쓴 건 어머니가 드시고 단 거는 다시 뱉어서 자식에게 주는 마음이죠. 자, 한번 때린다. 시작. 입에 담 것. 시작. 아니요, 아니요. 때릴 때 입에 붙이면 안 돼요. 한번 때리라고. 시작. 입에 담 것. 나를 주시고.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교재 놓으시고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한 번. 한 숟가락. 때리고. 더 알아가시며. 때리고. 입에 힘이 들면 생각이 나는 한번 때리고 어머니의 아침밥상 여러분 한번 때리고 공기 반찬 없었어 한번 때리고 웃음꽃이 피어나던
높아라 어머니의 목소리 한번 들고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든든하게 먹으라시죠 우라부의 웃음이 그리워 한번 들고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머니의 목소리 한번 한번 오늘 좋은 노래 배워봤습니다. 30분.